보이스투맨 R&B 보컬 그룹 소울스타의 이승우 씨입니다. 뭐야 승우기는 어떻게 된 거야 승우기? 자,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 소울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년이면은 데뷔한 지 20년 차가 되는 그룹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멤버들이 경연 프로그램에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네. 사실입니까? 네, 저희가 15년 활동하면서 네. 항상 TV로만 봤었는데 준비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막 초심으로 돌아간 뭐 신인 때 같은 느낌으로 네, 연습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제가 다리 뺀 것도 좀 어필했어야 되는데. 네.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예. 다리만 안 뺐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네. 매력이 철철 넘치셨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승우 씨의 친누나가 바로 빅마마의 이지영 씨입니다. 예. 네. 대박. 예. 이지영 씨도 저 복면가왕 나왔을 때 3라운드까지 네네네. 진출하셨었는데요. 본인은 이제 그 기록을 좀 깨보고 싶다. 처음에는 1라운드만 합격하면 좋겠다라고 왔는데 네. 막상 되니까 이제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누나를 이기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막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예.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가왕전까지 진출하셨으니까 네네네. 보통은 이제 복면가왕 출연자 분들이 편견을 깨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승우 씨는 저는 복면가왕을 통해서 편견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한 지는 오래됐는데 어떻게 편견이 아예 없어요. 아, 네. 편견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저희가 발라드도 하고 좀 조용한 노래를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좀 그렇게 심어드리고 싶어서 네네. 네, 그런 취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편견이 아예 없어서 네네. 편견 자체가 편견 좀, 없어서 네, 많이 만들어주세요. 예, 예. 아마 많은 편견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노래도 잘하는데 개인기도 많고 재밌는 사람. 네네. 예, 이승우 씨에 대한 아주 유쾌한 편견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